얼음골 안에 있는데요. 아니, 얼음 빙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여기서 무슨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부채로 붙여주는 것 같죠? 네. 네.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네. 살살 불어오고 있어요. 네. 시원합니다. 네, 여기 빙계 8경 중에 1경과 2경이 있는 곳입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바위 틈에서 나오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저 수증기. 실제로 크고 작은 바위 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는데요. 여러분 저 바람 맞았어요. 아 그건 좀. 이게 바로 풍열 바람 구멍인데요. 네. 안 믿어지신다고요? 아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. 아니 그렇죠? 뭐 어떻게 바람을 보여? 아. 휴지 날리는 거 보이시죠? 너무 신기했습니다. 바람, 그런 바람이 아니라요. 에어컨 바람. 그 찬 기운의 그 에어컨 바람. 에어컨 그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 엄청 나가거든요. 근데 전기세 엄청 나갈 정도의 그 에어컨 바람이 무상으로 바위 뒤에 에어컨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나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야, 계속 앉아있는데 추워서 못 앉아있겠네요. 아 그 정도? 그 정도? 여러분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. 자 이번엔 빙열 얼음 구멍입니다. 추워네요 벌써 이미.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졌는데요. 얼음 구멍이 구멍에 왔으니 얼음을 봐야겠죠. 특별히 내고향 문화재를 위해서 개방해 주는데요. 아, 쉽게 개방 안 하는 곳이군요. 원래는 개방 안 합니다.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? 정말 춥습니다. 네, 네.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냉동 창고 있잖아요. 꼭 거기 들어온 것 같아요.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. 짜잔. 얼음 언거 보이시죠? 어머. 아니 이게 한여름에 이렇게 얼음이 어는 이유. 바위 틈에 저장된 찬 공기와 여름철 외부의 더운 공기가 만나 얼음을 만드는 건데요. 정말 희귀한 자연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인공적인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? 와. 얼음입니다. 네, 영도 이하라는 거잖아요. 불가사의한 일입니다. 이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네요. 10년 후까지 있을지 천년 후에까지도 계속 이 현상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. 아, 이 자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, 것처럼 그렇죠. 제가 계속 이 얼음을 들고 있는데 손이 시려워서 더 이상 못 들고 있을 정도로 너무 차갑습니다. 아 여기 솔직히 무슨 여기 뭐 이게 뭐 냉동고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? 에? 에어컨 같은 거. 심 뒤에 냉동고 안에 들어왔습니다. 아 자연 냉동고. 네. 진짜 신기하네요. 네 이렇게 여름에는 얼음이 얼지만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온다고 해요.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잘 보존해야겠습니다. 네 아주 소중. KBS.